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업은 SNNC와 포스코가 진행하는 2차 전지용 황산 니켈 사업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 2006년 뉴칼레도니아 광산업체와 합작으로 뉴칼레도니아의 광산회사를 설립하고 우리나라에는 제련회사인 SNNC를 설립하여 페로니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 동해안에 위치한 SNNC에서는 기존 페로니켈 생산 라인에 탈철 공정을 추가하여 니켈 매트를 생산하고 포스코에서는 정제 공장을 건설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연간 2만 톤의 황산 니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